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러고 찍고 있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찍은 거는 다 버리고 이거 찍고 시작해야 돼. 안녕하세요, 로션 씨. 핸드 로션님. 예. 오늘 저희가 그 왜 여기 오게 됐나요? 오늘 그 제가 준비하는 유튜브 콘텐츠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핸드 로션님이 그 유튜브 새로운 콘텐츠 기획을 하신다고 해서 경익이랑 오비 형이랑 그리고 인사해주세요. 스프레이 있어요? 지금 머리 한지 한 5시간 됐거든요? 스프레이 씨 이렇게 모여가지고 찍으려습니다. 브이로그 오늘 콘텐츠가 무슨 콘텐츠죠? 오늘 힙합을 제대로 듣는 법이라는 힙합을 제대로 듣는 법이요? 네. 그런 거 저희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저희 서로 상대방의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먹는 힙합을 제대로 알아먹는 법? 그런 거 물어봐도 되나요? 막중한 주제를 자, 저희 이제 오비 형이랑 로스퍼가 왔습니다. 인사 그대로 미드 시청자님들 인사 그렇게 그 오줌마려 화장실 내놔 화장실 내놔 빨리 저쪽입니다. 네. 로스퍼님. 네. 유대아 시청자님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바트입니다. 18일날 앨범 나옵니다. 네, 혹시 18일 앨범 나오신다고요? 네. 앨범 제목이 뭐예요? The Night of Obsessing. 무슨 뜻이죠? 강바의 밤이라고 이제 네. 부정적인 감정들을 담았습니다. 아, 왜 부정적인 감정을 담으셨죠? 너무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왜 힘이 드셨죠? 저는 이제 앨범 들어갑니다. 앨범을 왜 들어야 되죠? 꺼지세요. 아, 이제 앨범 왜 들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그냥 뭐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죠. 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기요, TV 광고 단가가 저희 3천만 원이거든요, 15초. 근데 뮤대야는 6천만 원입니다. 자, 드십시오. 15초 제가 6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5초 지났습니다. 이거 착한 사람들한테만 들리는 거잖아요. 뭔지. 나 안 들려. 진짜 하나도 안 들려. 나 진짜 마음이 너무 썩었나 봐.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 제가 잘 말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로스? 들었어요? 다 들었죠. 나만 못 들었어. 잼준 씨가 카메라에 나오고 있네요. 이 촬영에 오시게 됐는데 예. 마음가짐 좋네요. 핸드로션님이 군대 휴가를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촬영을 이제 하러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촬영 잘 될 수 있게 좀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고 좀 다시 사회에 나오는데 좀 어느 정도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끝난 거 있네. 네, 저희 끝났어요. 저희 촬영이 이제 끝을 냈고 이제 방팀 촬영을 할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보 보컬, 네, 중보 보컬이죠. R&B 보컬 김반희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저는 남진을 보러 왔죠. 네, 오늘 왜 오셨죠? 여기 한번 서봐. 내가 그 뭐지 마인크래프트 크로마키 해줄게. 마인크래프트 배경화면 나오게.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1대1 수업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저희 레크레이션 강사님들과 좀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 지금 SD카드가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촬영 되게 문제가 차질이 생겼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저희 감독님, 저희 촬영 때마다 이러실 건가요? 아니,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용량을 많이 잡아올 줄 몰랐어요. SD카드가요? 네, 이렇게 좀 올려서? 내가 촬영 시간이 막 30분 막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생각보다 네.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촬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용량도 부족하고 그렇네요. 나루티티의 광활한 빛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젠마님이랑 롬경민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그 ROTT와 저의 1번 트랙을 작곡하신 롬경민님과 그리고 좀 그래도 뮤대야에서 좀 잘생기신 그래도라뇨. 무슨 소리 하시나요? 반님님도 앨범 나오시지 않나요? 아,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반님님 군대 언제 가세요?
저 아까 전에 그 미필이들이랑 말 섞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저 시작할게요. 아, 시작. 계획 언제쯤 내실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제가 내년 6월에 군대를 갑니다. 내년 6월이요? 네. 그 전까지 내야죠? 내년 6월 뭐 순식간이죠. 아 순식간. 뭐 금방 오죠. 뭐 아 멀었죠 할 줄 알았는데 먼 미래처럼 얘기를 하시네. 멀었죠. 6개월이면 뭐 자고 일어나면 6월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저희 이번에 ROTT 앨범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그 트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좀 루드서키 파트를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레벨 잘 지나가지고 어이가 프로듀서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1번 트랙에 들어있습니다. 뭐지? 1번 트랙 The Night of Obsessive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여러분 한 곡밖에 안 들으시잖아요? 그냥 1번 트랙 1번 들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은 여기서 촬영 시작하실 텐데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각오를 얘기해 주세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포옹 해드릴까요? 아 그건 좀 뜨거운 올라프에 포옹 해드릴게요. 저는 그 XY 뭔 말인지 알았어요. 유잖아요. 멸치 육수입니다. 오, 쉣. 이것은 잼봉준아. 진짜 뮤대아는 멸치들밖에 없어. 다 뮤대아 리더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오, 뮤대아. 안병 씨 뮤대아 리더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 제가 리더였나요? 아니요. 당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터뷰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좀 안 괜찮아가지고 네,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세요? 23살이요. 23살이에요? 학교 다니세요? 학교, 네,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언제 졸업하세요? 그 내년 2월에 네. 군대라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게 그냥... 실제 대학교는 없으신 거예요? 아, 실제 대학교도 있는데 네, 실제 지금... 대학교 있으신데 군대라는 대학교를 다니신다. 아 그렇죠. 그따위 말장난이나 하면서 인생을 살 겁니까? 그따위 말장난이 몇 살까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른 살까지 통하지 않을까. 서른 살까지? 네. 지금 제가 26인데 안 통했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다시 생각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몇 살까지 하실 겁니까? 26살 때까지만 하려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뮤대 저기 그 담임씨 언제까지 그따위로 사실 거죠? 아, 신발이야! 아우, 신발이야! 갑자기 오줌 싸고 나왔는데 저러고 있네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역시 뮤대아 마스코트. 역시 뮤대아 리더답습니다. 리더라고요? 아니야, 그럼 전성준이 리더라고요. 저기 리더가 뮤대아 리더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뮤대아 리더로서 닥치세요. 뮤대아 리더가 뮤대아 리더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리더가 아니라서 드린 말이 없네. 야 근데 우리 리더가 없어. 우리 이제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약간 개소리 하지 마세요. 모두가 리더면 무슨 의미가 있어. 공산주의야? 아니, 공산주의. 너 빨갱이야? 누구나 그렇게 정치색 드러내지 마세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세상은 왕이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좋아하세요? 김정은 개새끼 보세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아니, 어떻게 그런 주적은 북한군이기 때문에 난 얘가 카메라 쳐다보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자, 담병 씨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 그따위로 사실 거죠? 저는 아마 뒤질 때까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왜 뒤질 때까지요? 아마 결혼 못하지 않을까. 로스코어는 뒤지지 않습니다. 로스코어 불사조인가요? 저 진짜 야, 나 불사조 너무 신기해. 나 불사조 보고 싶었어. 뭐야? 몰랐는데. 네. 와, 나 진짜. 오. 나 실제로 처음 봐 불사조. 대박이다. 불사조의 삶은 어떤가요? 뭐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뭐 별로 차이 그냥 뭐 없는 건데 그냥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몇 살 때 태어나셨나요? 아 잠깐만요. 마이너스 2세. 아 드디어 촬영 끝이 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우터 아, 이건 마지막 끝에 촬영 끝났다고 신이 나셨네요. 아, 그죠. 신나죠. 네. 화면에 걸쳐 계신 잼성준 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콘서트. 개인 콘서트야.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웨이팅이 길었지만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 ROTCC 쇼 소감 한번. 감사합니다. 우와 재밌다. 역시 재밌다. 이제 클로징 찍을 건데요. 예. 딱 주중 걸렸는데. 마지막 번 탔네. 뭐라도 말해 보세요. 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 앨범 많이 들어오면 토마호크 먹겠습니다. 네, 아르티티님 수고하셨고요. 마님님 마지막 인사. 90kg 넘으면 토마호크 먹습니다. 다음에 봐요. 마지막 인사. 너무 재밌었고요. 같이 로스퍼님이랑 작업했던 1번 곡 더 나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아니, 빅뱅의 마지막 인사 한번만 불러주세요. 와, 근데 이게 갑자기 말하니까 기억 안 나네. 아로마 빅뱅.